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이 잘 짜여진 건지 이제 국회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팀은 2년 전부터 국회의 예산 심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법을 제안해 왔습니다. 과연 이번엔 달라졌을지 심영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3년 1월 1일 새 예산안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한 달이나 넘겨서 새해 첫날 의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매년 되풀이된 풍경이었죠. 그런데 5년 전부터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이런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심사의 수준까지 선진화하진 못했습니다. 예산 심사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예산을 깎거나 더 늘리는 심사는 여기 예산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그 예산소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이 소위 심사 기간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단 아흘에 불과했습니다. 여야가 매번 대립하기 때문에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여전히 많은데 끝내는 날짜는 정해놨기 때문에 실제 심사 기간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편법이 바로 소소위입니다. 소위원회의 소위원회. 즉, 예산소위원회를 더욱 압축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만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체를 꾸린 겁니다. 사람 수가 적으니까 예산심사는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에도 없는 임의기구라서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고 기록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밀실회의인 소소위에서 주요한 쟁점 예산심사가 몰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부작팀이 지난해 예산심사 회의록 전체를 분석했더니 소소위에서 논의하자 소소위로 넘기자는 말이 400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국회는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진 않는지 정부를 견제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국회가 과연 제대로 잘 하는지 저희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